제키 좋아해. 아, 내가 괜히 말을. 난 다시 웃고 있는. 어, 영공자신데. 아니. 제공감 있어요. 라떼는 말이야. 옛날 라떼는 말이야 이거. 예. 라떼맨이 세대 공감이잖아요. 근데 언니도 아닌데 막내도 아닌 일명 낀세대. 혹시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딱히 어려운 거 없어요. 애들이랑은 네. 장난치고 잘 놀고 언니들이랑은 언니들이랑 얘기하고 잘 놀고 중간이다 보니까 서로 소통을 해보려고 네.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건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막 주장. 야, 도로공사에서 주장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워. 행정적으로는 주장인데 파고들면 주장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도 예. 언니들이 예. 많이 맡겨주고 도와주고 해서. 아, 그러니까 벌써 첫 마디가 언니들이부터 나오고 오면 이게 사실 장기 집권 이후에 아니 언니들 방금 하고 끝났는데 이제 네. 언니들 이제 다시 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까시는 거. 근데 여기 아 팀 칼라 컬러라고 요즘 썼는데 이제 언니들이 볼 때는 칼라라는 발음이 칼라가 처음 없지. 왔을 때부터 있었어요. 너무 웃겼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저게 또 웃기지 않았어? 저기 생선 있어요. 생선. 왜 생선을 아, 왜? 아 눈부셔. 그 잘 대자고 달아놓으신 것 같은데. 어, 나 순간 자린고기인가 이거. 낀세대 이제 신세한탄이라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뭐 두 분이 뭐 신세한탄 할 게 에이스인데 점수 다 내지 서브 점수 다 내지 재채기 혹시? 예, 네, 생선 보세요. 위에 보면 재채기 잘 나가요. 아 이거 찍어야 돼. 네, 이거 비원척했어요. 살려줘야 돼요. 알겠죠? 평소 재채기는 어떻게 해? 아, 평소에 이건데 박정아식 재채기 배구팬들한테 유행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거 알죠? 알죠? 박정아 선수가 소개하는 절친 문정원 그녀는 누구일까요? 부끄러울 것 같은데 네. 올해 최소 게임 서브 200개 기록 서브의 요정 서브킹 그리고 방송 분량 확보의 여신 믿고 보는 문정원입니다. 오, 아, 문정원 선수가 소개하는 박정아 선수 그녀는 누구일까요? 커버를 대표하는 토종거포 동배구의 아이콘 올 시즌 반전 넘치는 도로극장의 주인공 캡틴 박정아입니다. 아. 진짜 V 아 이걸로 아. 요즘에 그 어린 선수들에게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말 못한다고 전해요. 아 그래? 아 좋다. 전 하는데 야. 대놓고 라떼는 이렇게 말 하진 않는데 네. 이걸 돌려서 말을 할 때는 있어요. 어, 혹시 어떻게? 옛날에 나는 옆에서 한마디 했어요. 어. 와 진짜 옛날 얘기 진짜 많이 한다는 소 아니 도로공사에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오래 있었거든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모르게? 나 신입생 때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일단 신입생 때는 뭐 빨래하고 네.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그런 얘기 할 때도 제가 그래요. 아 또 옛날 얘기 또 옛날 얘기. 근데 말은 하고 있는데 정신적으로는 어 나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럼 지나간 얘기니까 전 재밌게 하는데 걔들은 아. 듣기 싫을 수도 있죠. 딱 친구가 들을 때 아니 맞는 거. 얘기인데 네. 자주 하면 안 되지. 어 이제 그만해라. 그치. 저희도 이제 라떼맨 촬영을 많이 가다 보면 옛날에 빨래했다 청소했다 엄청 많아요 다. 근데 언니들이 시키는 게보다는 네. 아 라떼는 또 해 말해야 되네. 저 어릴 때는 네. 빨래해준 이모가 안 계셨어요. 아, 근데 네. 저희가 막 건의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빨래해주는 이모를 따로 해주셔가지고 네. 조금 덜 하는 것 뿐이지. 저는 어릴 네. 때 네. 언니들 빨래를 안 했어요. 기업은행 팀의 문화가 다 네. 각자 빨래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아, 창단되다 보니까. 네. 아, 창단팀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나 때는 그렇게 네. 얘기할 그런 건덕지가 없어요. 어, 낀 세대이기 때문에 위로 아래로 세대 차이를 좀 느낄 때가 있었나요? 노래 들을 때. 아, 노래 들을 때. 빨래, 청소, 노래는 공통 분모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네. 웨이트 시간에 어, 네. 노래를 항상 틀어놓는데 네. 모르는 노래만 나와요. 반대로 틀면 또 반대로 완전 네. 모르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저희 네. 선생님들이 네. 실시간 차트 이런 거 어, 틀어주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언니들이 모르는 네. 노래 이효희 선생님이 네. 항상 그렇게 아 이효희 선생님이라고 해요? 아니요 아니, 놀릴 때 놀릴 때 아, 이효희 선생님이 항상 그렇게 이런 노래는 참 시끄럽다 네. 정신없어 그럴 때 딱 어떤 느낌이에요? 저희는 네. 위아래를 다 들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괜찮아요. 아. 상관이 없어요. 네. 갑자기 어제 경기 생각나는데 완전 후배가 서브! 아 오. 머리 맞으셨을 때? 저 생방 봤거든요. 네. 박정원 선수가 딱 두 개를 보면서 손은 괜찮다라고 했어요. 표정은 괜찮지 않았어요.
진짜 아팠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도 어릴 때 산이 언니 머리 맞춘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저 희진 언니 머리도 맞춘 아 그래요? 그때 영상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 이거 쎄! 어디 쎘네! 아니에요! 아니 표정 놀랐죠? 표정 산이 언니 괜찮대요. 지금 이 모양이 약간 아. 바로 아 바로 와 산이 언니 이거 보겠지? 이 방송이요? 네 당연히 보죠. 딱 이걸 오, 보고 산이 언니 문정원 선수도 아! 한번 볼게요. 산이 언니 특집이에요? 이야 이 서브를 지금 와. 몰랐어요 저때. 근데 어이. 장쌤이 이게 툭툭 치면서 아주 맞았다고 말해줬어. 아 심지어 같은 팀에 장소영 선생님 위원님 계셨구나. 네 좋아하다가 네. 아주 꼭 가서 인사 딱 인사할 때 딱 어떤 무서웠어요. 왜 맞췄으니까 한마디 해주시겠는데요? 김산이 언니한테? 죄송합니다. 아이 또 한마디 언니 뭐 하트 여러분의 어떤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게임을 할 겁니다. 소리를 질러야 캐릭터가 점프를 합니다. 혹시 뭐 어떤 걸 내볼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문정아 오케이 이제 어떤 거 하시겠어요? 오로에 걱정이야. 제가 먼저 시범을 볼게요. 도로공사 하러 갈까요? 사. 네, 사라. 도로공사. 도로공사! 야, 안 되는 거야. 마지막. 아니, 시작하자마자 캐릭터가 죽어버렸어. 나 뭐였지? 오. 박정아 오. 오! 오케이. 문정아 우 간다. 아. 오! 아 쉽지 않아. 이게 쉽지 않아. 진짜 허접이 너무 리 박정아! 안 돼요, 이게. 네. 문정아! 어. 이게 뭐. 1m를 못 봐서 나. 아, 이거는. 어. 아, 또 떨어졌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아,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게. 아! 6m 갔어요. 둘이 아, 같이 해야 6m인데? 아, 둘이 같이 해야. 뭐 하시겠어요? 아이패드. 이거 하려면 아니, 그거요, 그래. 저는 눈알 안경이요. 눈알 안경. 저는 볶음 빵빵. 아, 우와. 볶음 빵빵. 네. 써야 돼요? 당연하지. 네. 받았으면 써야지. 좀 너무. 아, 죄송합니다. 전 볶음만 있는 줄 알았어요. 주세요, 저. 네? 주세요. 예.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거. 쭈쭈 있다. 정아 죽어요. 라떼는 말이야. 옛날 라떼는 말이야, 이거. 예.